일본에 대한 노재팬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의 최근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 4월 17일 한국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지난해 매출이 9,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1.3%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0.8% 하락한 마이너스 1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연매출 1조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던 유니클로가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된 곳은 유니클로뿐만이 아닙니다. 데상트 코리아는 노재팬 운동이 있기 전까지 2018년 연매출 7,27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지난해 매출이 6,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3%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6.7% 하락한 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데상트 코리아는 2002년 매출액 207억 원에서 시작해 2018년 약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큰 폭으로 성장해오던 기업이었습니다. 무인양품 또한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인양품은 지난해 매출이 1,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9.8%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3.4% 감소한 마이너스 7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기업들의 규모 축소 또한 함께 이어졌습니다. 일단 유니클로는 오는 19일 대구 동성로 중앙점을 폐점할 예정인데 이미 매우 큰 상권이었던 서울 종로점과 부산 홈플러스 가야점 내 매장 폐점 이후 이어지는 것이라 그 피해의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폐점뿐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까지 함께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6일 유니클로의 한국 운영사 대표는 실수로 구조조정의 계획 추진을 이야기하는 메일을 모든 직원에게 발송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데상트 코리아 또한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강남대로의 매장을 철수하는 등 노재팬의 후폭풍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재팬 운동은 실제 매출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도 변화를 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5대 편의점 점유율의 지각 변동이 발생했는데 기존 3위에 머물렀던 CU가 부동의 2위 세븐일레븐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편의점 5개사의 빅데이터 정보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작년 대비 정보량이 상승하였지만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톤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세븐일레븐의 경우 이토 요카도라는 기업이, 미니스톱의 경우 이온그룹이라는 일본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자리잡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재팬 리스트에 포함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관계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편의점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가 늘어났지만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의 경우 노재팬 운동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앙금으로 남아 소비자 관심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기업들도 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들 기업들이 선택한 방식은 기부금이었습니다. 현재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도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기부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인양품은 7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전년보다 무려 10배가 늘어난 1억 6천억 원의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유니클로 또한 마스크나 위생용품, 의류 등을 기부했는데 이는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기부금을 반토막 내면서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만 사회공헌에는 매우 인색하다라는 평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부활동이 전 세계적인 위기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이미지 쇄신에 그 목적이 더욱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된 일본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럼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는 미세한 데미지군요. 그래도 답례는 필요해요. 한국에는 지연을 멈춘다는 것이 가장 큰 답례입니다. 만약에라도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해오면 무자비하게 거절하길 바래.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돌아와요 소중한 일본 기업들. 앞으로 더 하락하겠지요.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반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재팬의 결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실직하는 건 한국인 맞죠? 일본 기업은 철퇴하면 끝나지만 실직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일부 기업은 배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사회공헌 기부금을 늘려 한국에서 지역 토착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냥 철수를 검토하면 어떨까요? 이 나라는 아무리 공헌해도 또 배신당해요. 일본 기업은 컨트리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국을 보통 국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은 진심으로 철수를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노재팬에서 한국 진출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시장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전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국교 단절도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철수를 안 해서 그렇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하여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영원히 단결을 합시다. 현지인들은 정리해고하고 현지 법인은 해산 철수합시다. 가뜩이나 취직난인데 그게 더 확실한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고작 5천만 인구의 나라에 매달릴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잘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곧 파탄날 나라입니다. 유럽의 인류 브랜드들도 철수하지 않았나요? 다같이 철수하는 거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착수하지 않겠습니까? 주한 일본계 기업은 이제 한국 시장을 접고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영업해도 비용만 늘어날 뿐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피해자 비즈니스에 휘말립니다. 앞으로 한중 외에서 상당히 발전된 동남아권 국가들의 자본 증강으로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재팬의 효과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군요. 가장 영향이 큰 유니클로가 30% 감소라니. 더 열심히 하라고. 2019년의 절반이 노재팬 운동을 하였다고 해서 50%는 감소가 되겠다고 생각했지 뭐야. 노재팬을 하려면 좀 더 철저히 해. 라면, 온수변기, 닌텐도, 왕벚꽃나무도 다 벌목해버려. 좋네. 절대 일본 제품은 사지 말아주세요. 일본 기업은 빨리 철수를 하지 않으면 큰일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과의 농후한 접촉은 하지 맙시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위험이 높은 나라에 찰싹 달라붙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는 백해무익합니다. 이 운동은 계속 부탁드립니다. 일본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해 주시도록 다음은 일본은행, 스와프, 일본 방문, 취직, 귀국 장려 등에 중점을 두어 국민적으로 정산해 주십시오. 조기에 철수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죠. 노재팬을 너무 쉽게 본 결과의 숫자예요. 이제 그만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일 국가에서 일본 깃발 올리고 장사해도 마지막에는 적자, 고액의 부채로 망하니까요. 이런 흐름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의류 따위 복사를 잘한다. 한국이라면 가능하니까. 한국의 원조라든지 기부해도 소용없다. 한국에 무례하게 굴지 않았으면 노재팬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어. 일어나지 않으면 피해도 없었고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은 손익이 증가하고 있죠.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국과는 사귈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태도 하나에 따라 매출 성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노재팬으로 손실을 입은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나 서플라이 체인의 재검토를 위해 일본 국내에 돌아와 주세요. 한국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자업자득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세상 모든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